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오늘은 링컨 컨티넨탈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 단종 이후 무려 14년 만에 제10세대로 다시 저희를 찾아온 링컨 컨티넨탈, 저희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컨티넨탈 이야기의 사회를 맡은 아나스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티넨탈은 1995년 출시된 9세대를 마지막으로 2003년에 단종을 발표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의 흐름을 다스린 수많은 명사와 문화를 선도했던 이 링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라는 찬사를 받았던 링컨 컨티넨탈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지난해 여름, 뉴욕 모터쇼에서 10세대 컨티넨탈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티넨탈이 추구하는 화이엇 럭셔리. 고요함 속에 숨겨진 기품, 진중함 속의 열정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MKZ에서 먼저 소개가 되었던 신형 그릴이 사용이 되었고, 옆에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파 하단에는 크롬으로 이렇게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컨티넨탈 전반적인 전면 디자인은 링컨에 어울리는 중후한 이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엔진은 393마력을 내는 트윈터보 6기통이 사용이 되었고, 거기에 6단 자동 미션과 올휠 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코너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토크를 후륜으로 배분하는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추후 시승기를 통해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티넨탈 외부 디자인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어 핸들입니다. 이 사이드 크롬 스트립 내에 핸들이 마련이 되는데,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열리고 닫힐 때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완전히 방전이 되더라도 운전자가 약 20번 정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별도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실 경우에는 이 컨티넨탈 옆에 키로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또 별도의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차량의 길이는 S클래스보다 미세하게 적지만 유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P지로 245 40, 20인치가 전 후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 세단인 만큼 뒷자리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굉장히 공간도 넉넉하고 안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뒷자리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냉난방 시트, 그리고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거기에다가 사장님을 위한 워크인 디바이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도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용된 가죽 그리고 스티칭 마감 모두 고급스럽습니다. 링컨의 상징이죠. 옆에 버튼식 기어 셀렉터도 있고, 그 옆에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싱크3가 저희가 관계자한테 여쭤봤는데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들이 지금 그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반응 속도라든지 싱크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링컨에서 자랑하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쿠션은 왼쪽과 오른쪽까지 나눠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은 이쪽에 무릎 보호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무릎을 보호하려면 조금 더 위쪽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링컨 차량들은 이런 레버들을 포드 차량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컨티넨탈은 전용으로 레버를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가로로 배치된 LED 테일 램프가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가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트렁크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역시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공간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생겼기 때문에 적재하실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14년 만에 돌아온 럭셔리 세단의 아이콘 링컨 컨티넨탈과 함께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승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모토PD 민철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rome Strip. 다시 할게요. 네, 다른 링컨 차들은 이런 레버 다시 갈게요. 링컨 컨티넨탈과 함께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세상은 뭐야 이거 뭐야.